좀 기다려 만두 좀 어? 이렇게 어? 뭔 놈의 개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어? 만두야 형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아우. 내가 고생하거든? 내가? 어? 얘가 뭔 고생을 해? 안녕하세요 해 안녕 안녕하세요 해 안녕 아유 개놈 시끼 그냥 잠 오시오? 귀염둥이야 쪽 만두가 상전해 만원 고맙습니다 해 만두 싫어 얘 지금 낯가려 날려봐요 간식 좀 갖고 와볼게요 간식으로 좀 풀어줘야겠다 간식 레이터요 얘가 커요 생각보다 작은 개가 아니라서 만두 뿌이 뿌이 해줘 만두 뿌이 아니 뿌이 하기 싫어? 만두 뿌이 아이 고마워 간식 먹을까? 뭐 먹을까? 이거? 만두 깎아 먹을까? 기다려 기다려 지자 만두 지자 어이구 어이구 지자 이쪽 한번 아 지자 만 지자 아우 싫어 손 할 건 다 하면서 쉴게요 뿌이 만두 뿌이 아이 고마워 지자 귀찮아 이 새끼 대충대충 야 이 새끼 원래 리액션이란 건 이 새끼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야 지자 지자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우 싫어 개놈 새끼 키키키키 정도면 자미가 짖는 거 아니냐고 키키키 얘가 낯가려가지고 안 해요 지금 갖고 와 형 돌려줘 귀여워 돌려줘. 미치겠네 형 돌려줘 아니야 안도 먹을 거야 많이 먹으라 이제 아예 맛있어 어. 더 줘? 빠이 만두 너무 귀여워서 심장 아파 안도 빠이 안도 코? 코? 코 해줘 코? 안도 입? 아 입? 아이 고마워 어, 갖고 가 이제 응? 나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었던 게 사이코드에서 만약 한 명이 빠져야 된다면 누가 빠져야 될까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지 만약에 모르는 일이잖아 난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어 정답은 이제 누구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보석 같은 분들이기에 기왕 빠진다면 제가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라는 그 대답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쓸모의 순서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업무적 능률과 쓸모의 수준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봤을 때 난 아니야 그래서 아마 만약에 빠진다면 아 빠져야 돼 혹시 감성 예쁘게 하는데? 아니요 저는 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이번 달부터 여러분 제가 아마 면허 학원을 갈 것 같거든요 이종 딸 건데? 아 왜요? 일종이 간지라고? 요즘 일종을 왜 따? 그냥 빠르게 이종 따는 게 그냥 마음 편하지 간지 다 뒤졌네 글로 건드네 아 그러면 일종 따야 될 것 같은데 아씨 그래 이종 따자 간지 좀 버리면 어때? 아니 러비님 나갈래요 너네 좀 잘 긁는다 어? 최근에 좀 잘 배웠네 어디서 배웠지? 나한테 배운 건가? 일종 따라 늦자마 아니씨 야 니 와봐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일종이 왜 필요한데 도대체 야 일종이 왜 필요해 나를 설득시켜봐 예 일단은 승합차 같은 경우는 일종 면허만 운전이 가능한 거 아시죠? 근데 제가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있나요? 저도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더라고요 아 그쵸 없죠 그쵸 보통은 그렇죠 야 잠깐만 예 루이 형 2종이지 아이 걔는 뭐 제이 형 2종이지 아니 제이 형 1종일걸? 제이 형 2종인 걸로 아는데? 우리 팀에 1종 너밖에 없어 아 사이코들 싹 다 메모지 운전면서 갈아야겠다 씨. 아 갑자기 개빡 그래 우리 팀에 1종 너밖에 없어 어차피 여기서 운전 남아라지 거의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종까지 타면 이제 운전 부담이 나한테도 늘어나는 거 아니? 그럼 너 이제 캐릭터성 잃는다? 너가 할 줄 아는 게 뭔데? 어? 아니야 하나 얘기해줄게 네가 1종 타면 나 버스면허 딸게 진짜다? 나 진짜 네가 1종 따면 나 대형 면허 따올게 1종 따오면 너 올해 안에 따와라 대형 면허 아 오케이 일단 여기서 공약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저 1종 딸게요 너 올해 안에 대형 못 따면 어쩔 거야 내가 호캉스를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란 말이야 아 미안 나 지금 좀 취해가지고 좀 술김이거든 지금 그래? 근데 아무튼 네가 1종 따라 그랬으니까 나는 1종을 딸게 그리고 너는 약속대로 대형을 따와 3월 1일 전까지 그리고 만약에 못 따면 3월 1일 날 생일 선물로 나 호텔 보내줘 약속했다 3월 1일 날 호텔 가실 분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